요즘에 특별히 좀 힘든 이유가 있대요. 뭐가 힘들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41살인데 늦둥이가 생기면서 집안일이 더 많아지고 어떤 일을 집안일을 해요? 이불 펴고 이불 개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밥하고 빨래 돌고 밥하고 빨래요? 밥을 하고 네. 네, 빨래하고 또 애기 울면 애기 분유 타주던가 기저귀 갈아주고 참나 와 그리고 기저귀도 갈고 하루에 한 번씩 애기 목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애기 목욕 도와주고 누나가 어디 나가요 네. 놀러 나가든지 그래요. 그럼 집이 엄청 어질러져 있어요. 네. 치워. 그래서 치워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엄마가 칭찬해줘서 기분 좋거든요. 네. 근데 누나가 오면 전혀 칭찬을 안 해요. 네. 어쩔 때는 제가 치웠는데 네? 자기가 치운 척을 해요. 엄마한테 말해서 칭찬받으려고. 제가 치웠다 하면은 막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어이없다는 연기 표정을 하고. 이야. 아니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얘가 귀엽고 그랬는데 너 얘기 하루 일과를 들으니까 진짜 불쌍하다 약간. 근데 애가. 진짜. 친누나는 일을 안 해요 아예?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안 도와줘?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10번 중에 3번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영진이가 뭐 빨래 개는 거 이건 진짜 엄마보다 잘하거든요. 영진이가 밥도 얘가? 진짜 맛있게 하고. 밥을 잘했구나. 네. 아유, 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밥만 해요? 반찬도 해요? 반찬은 못 하겠어. 반찬은 못 해. 그지. 반찬까지 잘하면 집으로 좀 불러보려고 했어. 가사도. 세상에 요즘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 엄마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예. 저렇게 여기까지 신청할 만큼 그렇게 고민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힘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8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와요. 어우,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밖에 집에 없어서 이제 조카들 보고 집에 가서 애들 좀 봐라. 근데 제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는지는 몰랐어요. 아 오늘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야! 야! 지금 찌릿찌릿하다. 지금 누나들 박살 났어, 지금. 또래 그 아들들 남자애들에 비해서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들어오면 엄마 분유 타올까? 엄마 물 갖다 줄까? 내 힘드니까 와서 다리도 주물러 주고.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다고. 맞아요. 칭찬해 주니까 내가 분유 타는 것도 좋고 막 집안일 하는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지? 근데 누나들은 막 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거, 그지? 네. 20원 주면서, 그지?